어제 대전에서 처음으로 학생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 될지 모르겠다는 학부모들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 현장 방역에서도 허술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김철진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1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산을 쓴 채 길게 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은 겁니다. 학부모들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아, 정말 이거를 학교를 보내야 되나, 아니면 조금 코로나가 좀 잠식이 되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좀 안전하다는 그런 게 나왔을 때 애들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대전시는 주변 학원 107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동구 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 중지를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확진자가 나온 학교와 주변 학교 등 14개 교에 대해서만 등교 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두 기관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습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3 학생이 있는 한 학생에 따라서 교육 격차를 주는 거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교육청이 학교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천동초의 경우 밀접 접촉자가 나왔음에도 월요일에 정상 등교했고 같은 상황에서 대전 외고와 대신고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충남중의 경우 확진 다음 날 교직원들까지 재택근무가 이뤄진 반면 천동초의 경우 방역이 안 된 상태에서 40여 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방역 지침을 학교장에 일임하다 보니 학교별로 방역 시스템이 제각각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학습 격차를 운운할 때인가 지금. 교육청이 스스로 뭘 결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그냥 판단을 하고 뭐 그래서 지금 다 막 중구난방인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일선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상황.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보다 강력한 방역 대책이 요구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